오늘 시장 지수 자체가 잘 가다 보니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소외되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소외되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의 주인공이었던 음식료 쪽인데요. 오늘의 시그널로 음식료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월부터 지금까지 라면 수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024년 3분기에 라면, 아이스크림 실적은 모두 다 호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라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는 21%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볼륨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삼양식품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음식료 쪽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우등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4% 이상 내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음식료 업종 자체가 1% 정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동서라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라면 수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분기가 지나갈수록 라면 수출액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다음 분기에 와보니까 전분기보다 이 수출액이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 대비해서 3% 이상 감소했고요.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라면 수출액이 피크아웃을 찍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현대차 기아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우등생의 사실 비애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앞으로 더 잘하겠지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DS증권 측에서는 K라면 수요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분기에 출고한 물량 재고 소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분기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 많이 판 라면을 계속해서 재고를 소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수출액이 약간 줄어든 것뿐이지 완전 역성장 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적 스케줄 그리고 명절 영업 일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에는 당연히 수출을 할 만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액은 긍정적이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양식품의 면스낵 수출액 및 수출 이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꺾였다고 해서 그게 역성장이라고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외 증권사들은 이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해외 비중이 높거나 비용을 축소하는 음식료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KTNG입니다. 담배 쪽에 음식료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KTNG를 탑픽 종목 중 하나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 세 번째로는 하이트진로입니다. 최근 경기가 참 안 좋다고 하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봤을 때도 경기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그리고 하이트진로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워낙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이 기업 내부적으로 비용 축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삼양식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매출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적 이슈로 인해서 일회성 요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의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늘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1,400원대는 뉴노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20원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에 약간의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20원 하락으로는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또 2025년을 대비한 이 선제적인 인력 충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2024년에 사람을 더 많이 뽑고 그만큼 마케팅비도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약간 삐끗한 것뿐이지 이 추세적인 역성장이 아니라는 게 메리츠 증권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신규 증설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삼양식품 미국 안에서도 공장 증설을 현재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적이 역성장하게 된다면은 5월에 있을 신규 공장 증설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삼양식품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수요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비 절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소주 점유율 상승 흐름이 지속 중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트진로는 마케팅비를 잘 절감했기 때문에 비용이 축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 호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주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같이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중국 쪽의 매출이 잘 나오느냐 혹은 기업 내부적으로 마케팅비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나온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온을 두고 두 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IM증권 측에서는 오리온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넘게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3%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오리온과 같은 기업들 당연히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태풍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자연재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타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러시아 내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비 둔화가 있었지만 입점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일회성 비용은 있었지만 앞으로 채널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IM증권도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리온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그널로 이렇게 음식요주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만큼 낙폭이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삼양식품 오늘 주가가 무려 4%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